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오늘장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빠짐없이 쏙쏙 여러분들께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21일장 시장에 대한 특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오늘 큰 불확실성 자체가 두 가지가 발생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역사라고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정말 이변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현물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사실 이제 유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5월물과 6월물, 7월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5월물에 대한 부분이 4월 21일 바로 오늘이 만기였는데, 그 부분이 마이너스로 거래가 되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지금 보면 코덱스라든지 뭐 ETF라든지 ETN 같은 경우에는 원유 관련한 기업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이미 차월물로 롤오버가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물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그만큼 수요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구나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것이 지금 차월물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는 바로 이 우리가 5월물에 대한 이 현물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얘기였고, 이제 6월물, 7월물, 8, 9, 10, 11, 12월물, 1월물까지 있는데요. 꾸준하게 지금 보면 뭐 12월물까지 꾸준하게 이제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5월 1일부로 원유에 대한 감산이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5월 달부터는 감산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녹아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6월물이 21달러 70센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롤오버가 4월 14일까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 4월 7일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스 WTI로 따지면 얘네들은 지금 6월물을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12월물을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장에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타이거, 아유. 어디 있냐. 네. 오늘 하락폭 자체가 2%에 지나지 않았죠. 그만큼 이제 12월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죠. 지금 한10% 가까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 현물, 우리가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 대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의 이 유가를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차월물을 매매를 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롤오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저번 주까지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결국 다음 달이 돼야지 또다시 롤오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저렴한 가격 권역이라 보거든요. 지금 자리부터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6월물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게 사실 우리가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서 보신다면 좀더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만큼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물이 상당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요가 왜 부진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항공에 대한 항공업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진한 거죠. 전 세계 비행기 공중길이 다 막혔습니다. 서로가 입국 공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줄었고요. 두 번째는 경기에 대한 침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조업 자체가 상당히 가동률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미세먼지 지도 같은 것을 보면 최근에 원래는 한 지금 한 4월달, 5월달, 뭐 3, 4, 5월달이 항상 뭐 미세먼지가 돌아다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하늘이 상당히 맑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공장 가동률이 일제히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원료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유가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현재 이런 수요 자체가 상당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현물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대신 5월 1일부터는 감산 합의했던 부분 자체가 반영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은 현재 잔존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1번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오늘 돌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저희도 지금 11시 40분, 45분부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 중퇴 관련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안에 내용들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CNN발 뉴스가 나왔었고요. CNN발 뉴스가. 그리고 TV조선과 조선일보에서 또다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대한민국 여론에서 최초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CNN이 그냥 미국에 대한 CNN에서 적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CNN 홍콩 지사가 또 따로 있어요. 이 홍콩 지사에 있는 기자가 먼저 작성을 했고, 그것을 미국 CNN이 받아 적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런 건강에 대한 이상설이 있다. 지금 심혈관 수술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중태 상황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 자체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 의견이, 뭐 지금 주성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탈북민 출신 동아일보 기자라고 알거든요. 이 사람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정보 자체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김정일 사망했을 때그 다음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난 다음날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었다.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었다. 개성공단 폐쇄하고 어떻게 움직였었다를 제가 일일이 도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에 의하면 항상 보면 김일성 사망도 그랬고 김정일 사망도 그랬고 그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이런 불확실성 자체도 뭐 일단 팩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오늘에 대한 변동성은 의견일 뿐 그것을 우리가 팩트로 여기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거 확실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일단 정부 발표로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에 체류 중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었다 라는 또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홍콩 CNN에서, CNN 홍콩 지사에서 최초로 이 뉴스를 보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조선일보였고요. 이 홍콩 CNN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풋시장에 대한
금융에 대한 개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악재를 퍼뜨린 부분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변동폭 오늘 5.6%까지 빠졌어요. 장중에 변동폭이 엄청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몇분 만에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빠져버리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에 변동폭이 2.99%, 약 3% 가까이가 지금 변동폭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물량에 대한 부분,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뭐랄까요, 조금 혼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악재성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의견에 좀더 신빙성 있지 않나라고 봐요. 일단 미국 CNN이 아니었다는 점, 그 홍콩 CNN을 통해서 보도가 먼저 됐다는 점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또그 홍콩 CNN이 어디서 그러면 그 뉴스를 봤느냐 했을 때 데일리 NK라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 데일리 NK가 또 국내에 북한 전문 인터넷 뉴스 기획 뉴스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또 뭐랄까 이제 100% 조금 신뢰하는 것은 조금 어렵죠. 그리고 지금 또 사이트 자체가 안 열리던데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큰 변동성이 나타나면 가장 힘든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사실 뭐 저도 오늘 이게 터지면서 저희 지인분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다. 응? 어떻게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냐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만약에 건강 이상설이 아니었다면 가짜 뉴스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법안 자체가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끝나버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하락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거든요. 우리 개미 군단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봐요. 그 책임 없는 보도 행태가 조금은 너무 심하지 않냐. 뭐 여기서 아니다 해버리면 그럼 아님 말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너무 책임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지금 돼가지고 이제 어디서 보고 보도를 했느냐 하니까 뭐 데일리 NK라는 한국 인터넷 뉴스를 봤다. 또 한편으로 또 확인되지 않은 미국의 관계자다. 그 관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보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보고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오늘 이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건강 이상설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상당히 또 크게 나타났던 것이 또 경협주와 방산주였는데요. 일단은 지수가 이렇게 크게 변동폭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1900선 위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안 나오고 올라가지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심리 자체가 작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악재라도 터져버리니까 어때요? 아이씨, 여기 꼭진 같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던져버리는 그런 양상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만큼 지수 자체는 고가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분봉을 잠깐 보시면, 자, 주가가 갑작스럽게 하락했을 때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물량을 땡겨버려요. 밑에서 잡아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면 누군가는 매수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는 나가는 물량이지만 누군가는 들어오는 물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거래량이라는 건 체결량이니까 매도가 나타나면 누군가는 매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누군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결국 밑에서 누군가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지금 시장 자체는 고가도 상당 부분 저항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저가 권역에 빠졌을 때 여기에서도 누군가는 상당히 잡아주는 힘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의 불확실성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현재는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리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작은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서 밑에서 땡겨주는 움직임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많다라는 것도 오늘 시장에 대한 거래량으로서 드러났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수로 움직이는 힘은 약하지만 지금은 개별주 중심으로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 방산주가 장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리가 방산주라고 얘기하면 항상 빅텍이나 스펙고 이 두 가지 가장 먼저 떠올리고 한 개 더 붙인다면 우리가 빅텍 스펙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텍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요. 오늘도 빅텍 스펙코하고 퍼스텍 세 가지 종목군이 상당한 상승세를 조금 보였고요. 자, 빅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한번 찍고 빠져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스펙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퍼스텍 그러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를 찍고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스펙코도 그렇고 빅텍도 그런데 분봉을 잠깐 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가 권역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떼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자. 그럼 우리가 이 주가를 봤을 때 그러면 이 고가 권역의 자리, 자,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대부분 다 나왔어요.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 나왔고 그죠? 대부분 다 여기서 거래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는 뭐냐면 결국에는 저가 권역부터 시작해서 급등했던 자리거든요. 그래 이 물량 자체는 누군가는 또 팔고 나가는 물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가 팔고 나가고 우리 개인 투자자 들어가는 자리죠. 그러면 자 차트를 해보자고.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밟고 반등 파동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반등 파동이 나오는데 반등은 아까 첫 번째 나왔던 1차 파동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 다음에 3차로 지금 주가가 한번 빠지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 반등은 앞에서 나왔던 2차보다도 3차가 조금 더 약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가를 또 찍어요.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 번의 지지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위험하다고 봐요. 여러 번 지지가 나오면 그만큼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못 넘어가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권역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강하게 누군가가 세력이 들어왔다면 여기서는 밑에 이런 저가 권역에 대한 자리를 안 내주겠지. 근데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것은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 이런 것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밑에서 바닥권에 다시 한번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다가 나중에 또 이런 이슈가 딱 터지면 한번 이익실을 하고 이걸 끊어먹는 자리가 중요한 거지 지금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가 어제 방송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 얘기했었는데 자 현대로템 어제 저희가 한국경제TV 한 50분에 하는 방송에서도 현대로템 딱 얼마까지 간다 했어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2만원이라 했죠. 오늘 딱 2만원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졌거든요. 2만원까지 올라가면 이제 VI가 걸리고 난 다음에 빠져버렸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올라갔을 때 고가에서 거래가 터집니다. 자, 저가에서 거래를 다시 한번 터트려요. 그럼 우리가 이걸 주가적인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본다면 여기에 이제 고가 권역
그 거래량이 하단에 터진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 위로는 지금 이익 실현 물량이 존재를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 밑으로는 누군가는 잡아서 올렸다는 얘기고. 그래 지금은 이렇게 작은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여기 밑에서 한번 돌입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량을 한번 잡았으니까 얘네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다면 지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고 여기서 베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다시 맞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 이 18,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익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이 물량을 어떤 식으로 흡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와 오늘 양일간 오르면서 2만원 위에서는 단기적인 고가가 형성됐다. 맞다 아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경협주는 조정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이런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방산주도 그렇고 경협주도 그렇고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정부에 대한 부분으로는 이상이 없다, 특별 동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대신에 또 언론 보도는 그게 아니다. TV조선이라든지 CNN은 이상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강한 상승을 보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시선이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경협주를 빠졌을 때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경협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고가 권역에서는 이익실현 물량이 분명히 나왔다. 그래서 저가 권역에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또다시 이런 개별주 안에서 요즘은 지수 관련 종목군들 안 움직여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은 개인적인 수급에 의한 개별주들이 움직입니다. 종목별 장세입니다. 그럼 오늘도 보면 우리가 지난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죠? 클로로퀸 임상계 얘기했잖아요. 그 클로로퀸 관련주를 뽑아드렸었는데 오늘 그 클로로퀸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다 올랐죠. 다 올랐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클로로퀸하고 아침 올랐던 것이 또 뭐였습니까? 경협주. 한 개가 진단키트예요.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오늘 단기 고점 찍었고 클로로퀸도 또 단기 고점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르고 난 다음에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또 까딱 물려버리죠. 이게 항상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르기 전에 또 다시 한 매수해놨다가 아니 오늘 아침에라도 샀다가 오르면 팔아야 돼요, 지금. 오르면 팔아야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길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내가 반드시 챙겨놔야지만 그것이 축적돼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살아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제가 오늘 정규방송을 진행하다가도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오늘 시장에서 진단키트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답변 자체를 안 했습니다. 시장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재료라는 것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쫓아가는 매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오르기 전에 또는 덜 올랐을 때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이미 뉴스가 나오고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쫓아서 들어간다. 그건 뭡니까 결국? 세력들이 이익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세력들이 주가 올리고 난 다음에 주가 부양하고 난 다음에 뉴스 던지는 거죠. 자 이런 좋은 뉴스 있으니까 빨리 내 거 사가라. 나는 만 원에 사서 니는 만 팔천에 사라. 대신 이렇게 좋은 뉴스 있으니까 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8,000원 비싸도 그래 좀 더 먹겠지. 5%라도 먹고 가야지. 그거 들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80% 먹었는데 나는 그 5% 설거지 해주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식 매매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식 시장에 대한 재료를 선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오늘로서 끝입니다. 또다시 주가가 빠지면 그때 또다시 한 번 더 또 들어가면 돼요. 치료제 관련 매매할 때 유념할 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들이대줘야 된다고 했죠. 빠질 때마다. 왜냐? 뭐가 확실히 좋은지 안 좋은지를 지금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 아직까지는 임상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확실하다, 퍼펙트하다, 게임 체인저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이것도 좋다 하더라, 저것도 좋다 하더라. 그냥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본인의 성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정도 지금 현재 올해 이제 10년째 이 전문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이 본인의 그런 천성은 쉽게 바꾸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천성불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천성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습관이라는 것도 우리가 꾸준하게 본인이 조금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좀더 선점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외에도 보면 진단 키트 관련주들, 뭐 PCL이라든지 오늘 이런 종목군데 결국에는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에는 또 빠져버렸는데 그 EDGC, 그죠? EDGC도 오늘 장중에는 상승률 상당히 컸죠. 17,200까지 올라갔지만 많이 빠져버렸고 또뭐 오늘 뭐 CJ도 오늘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빠져버렸죠. 뭐 수젠텍도 있을 거고요. 반등 자체가 나왔지만 빠져버렸고 또 크게 올랐던 종목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우리가 오상자이엘. 자, 오상자이엘도 오늘 26%까지 올랐지만 음봉으로 빠져버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고점까지 또 한번 왔으니까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한번 또 끊어먹는 물량이 또 존재한 거죠. 또다시 이렇게 쉬었다가 터치해보다가 이런 식으로 또 움직였죠. 또 오늘 여기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제 바보인 거 바보. 항상 조정이 나올 때 이게 어제 점상이고 오늘 26% 올랐으면 이틀 만에 지금 56% 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들이대 본다. 어렵죠. 돈을 막 길에 막 부어버리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 막 돈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를 여기 고가에 사는 것은 차 타고 가면서 창 밖으로 막 돈을 막 던지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사무실 앞에 돈다발 놔두고 가시면 제가 좋은데 나중에 결식아동 같은 거 도울 때 같이 돈 보태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막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틀 연속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오늘 화일약품이라든지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클로로퀸 관련주들 비시월드제약 어제 추천했던 거죠. 비시월드제약도 오늘 상당히 움직였습니다. 오늘 24%까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뭐요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진양제약 뭐 이런 것도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죠? 13% 변동폭이 나타났고 크리스탈 이런 것도 오늘 16% 변동폭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단발적으로 크게 하루에 변동폭 엄청나게 주고 난 다음에 이익실현 물량 놔버리고 또딴거 해보고 또딴거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전 같으면 3루타, 2루타 칠수 있는 것도 단기로 탁탁탁탁 끊어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가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방송에 뭐라 했으면 경협주도 결국 내일 단기 고점 형성될 것이다. 오늘 곧장 단기 고점 형성하잖아요. 그 이유 자체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퇴설 자체가 나타날지 건강 이상설이 있을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 바로 또 오늘 이렇게 조정 들어오잖아요. 양사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유가에 대한 이런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대적 변화가 상당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본격적인 이런 탈제조업 시대, 이런 거 별표 3개 합니다. 자, 이제 현재 시장은 탈제조업 시대가 지금 현재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탈제조업 시대가. 지금 시장은 탈제조업 시대입니다. 언택트 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했잖아요. 지금 어제 얘기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60도 이상까지 올라가도 안 죽는다 하잖아, 바이러스가. 전염력도 강하고 치사율도 높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탈제조업 시대라는 키워드를 꼭 맞춰가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했던 것이 뭐 가비아 같은 종목군도 오늘 시장에서 큰 변동폭을 또 나타냈어요. 오늘 23%가 0% 23%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루에도 20% 1억이면 2천만 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변동폭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런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자. 그런 재료들을 꼭 체크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도 종목,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실 텐데, 자, 우선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진중공 오늘 상한가 갔는데, 한진중공 같은 경우에는 매각 추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기는 힘들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동아약품이 오늘 상한가 갔는데, 자, 요런 거 상한가에 좀 의미가 있어요. 이 동아약품이 만들어냈던 신약 중에, 이제 자보란테라고 있습니다. 자보란테.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아약품은 우리가 부채표 아시죠? 그 부채표 가스 알명수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가 상당히 오래된 회사예요. 110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생략이 가스 알명수라고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보면 천식 치료제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 천식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식이라고 하면 결국 기관지잖아요. 그런 이런 기관지 같은 경우에 보면 코로나에서도 적응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오늘 발표를 하면서 지금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4,800까지 빠지면서 급락이 한번 나타났고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박스권까지 오늘 올라내는 양상이고, 잠깐 또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시세를 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남광토건이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경협주 관련해가지고 오늘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한번 올라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또다시 한번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돈이 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바뀔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전에 우리가 클로로퀸 관련주를 봤죠. 전일 하고 이제 오늘 이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 양상을 나타냈었는데, 자,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또 렘데시비르 관련한 얘기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더 별표해 놓고 눈여겨보시고, 자, 그럼 그에 따른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 내일 시장에서 ST판 같은 종목군도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요게 지금 앞에서 계속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렘데시비르 얘기 나오면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파미셀도 전고점에서 한번 자, 요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여기에서 음봉 때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한번 크게 뽑아내고 오늘도 여전히 상승 권역을 맞춰주고 있는데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IT센인데요. IT센 같은 경우에는 IT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온라인 계약이 대부분의 학년에서 이루어지면서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빨리 계약을 유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환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온라인에 대한 수업 자체가 좀 더 길게 유지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IT센은 상당한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주가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가능한 기업.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는 건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전에 2020년도 말고 2019년도에는 이 기업이 우리가 이제 에듀파인 그러니까 유치원 3법이죠. 그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지금 현재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 구축했던 기업이 바로 이 IT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치고는 상당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SN테크인데요. SN테크는 우리가 앞에서 또 치료 물질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전에 한번 이틀 전에 했을 때 주가 조금 오르고 난 다음에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요 기업도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주간 100%의 수에 대한 수익률을 돌파를 했던 그런 전문가인데요. 7주면 얼마 안 돼요. 사실 한 달하고 3주인데 이번에 이벤트가 2개월 이벤트가 지금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관심있게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한 문의사항은 이 번호로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또 하시면 또 추가적인 혜택까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할인 혜택 받으셔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하루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 시장에서도 우리 정의 개미 투자자분들은 다 살아남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또 내일도 화이팅 하시면서 즐거운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